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설문조사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이 마무리됐고 이제 6명의 네. 후보가 본 경선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먼저 여야 대선 후보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대선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날씨도 정말 폭염 아니겠습니까? 네. 대선 열기까지 더해져서 더 덥습니다. 에어컨을 켜야 될 것 같아요. 아, 뜨거. 네. 이제 연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민주코리아 컨설팅에 의뢰를 해서 지난 1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윤석열 26.4%, 이재명 25.8%, 이낙연 16.4%, 홍준표 4.8%, 추미애 4.7%, 최재형 4.1%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는 여전히 뭐 양강 구도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조금 주춤한 모습, 7월 들어서 주춤한 지지율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낙연 후보의 깜짝 상승이 주목됩니다. 이 여당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16.4%인데요. 이게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불과 한 보름 전만 하더라도 겨우 10% 가까이 또는 네. 10% 살짝 넘는 수준이었는데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더 많은 상승폭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깜짝 상승이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로 집중됐던 견제가 이제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도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른바 이재명, 이낙연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네.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두고 볼 수 없다. 이재명 사이다 합법을 재가동하겠다 이런 또 태도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낙연 후보 지지율 상승이 주목되는 건 이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보여준 안정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셈인데 호남, 여성, 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한 결과이고 정세균 후보 지지층까지도 흡수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지지율을 회복한 것이 주목할 만한데요. 그동안 이낙연 후보가 호남 출신이고 또 호남 대망론을 이끌고 있지만 지지가 호남에서조차도 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안정감이 돋보인 것으로 보이고 이 안정감이라는 게 중도층과 또 MZ세대의 긍정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뭐 1, 2위를 네. 달리고 있긴 하지만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면서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건 왜일까요? 이낙연 후보는 안정감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했다는 건 불안감, 또 피로감인 거죠. 이게 의혹이 계속 끝도 없이 또 이어지고 또 의혹에 대해서 바지를 한번 더 내려야 됩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바지냐 반바지냐 네. 이런 또 논란까지도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규명되지 않고 이것도 하나의 이 정치 데이터 분석상에서의 이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논란이 길어지면 항상 안 좋아요. 그래서 논란이 규명되지 않고 길어지면 중도층과 MZ세대에게 이제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여권 네. 대선 구도가 양강 구도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경북 안동의 지지율도 중요합니다. 네. TK 지지율도 중요한데 민주당이기 때문에 호남 지지율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호남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지층은 두 글자입니다. 호문. 호랑이 아니고요. 호문. 그러니까 호남 지지층과 친문 지지층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남 지지층과 친문 지지층, 호문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 쪽에만 쏠려 있지 않거든요.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60% 정도 압도적이지 않다면 결선 투표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가 본인의 고향이죠. 호남 지지율 40%를 넘는다면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양강 구도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강까지 갈 수도 있다. 네.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타진하고 있는데 입당을 네. 한다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강지혜 아나운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 역시 놀라운 순발력이 있습니다. 영남권 지지율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을 받을지 어떨지 여부는 바로 영남권 지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윤석열 후보가 불안해지면 영남 민심,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 최 전 원장의 이 발언이 최근 발언이 뭐냐면 독자적 평가를 원한다. 나는 누구의 대안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 만큼 대선 후보로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항상 우리 시간에 분석을 해드리면 이제는 우리 청취자분들 다 외우셨을 거예요. 지세리. 대선 후보는 지세리입니다.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지역으로 보면은 네. 최재형 전 원장이 경남 창원 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PK 지지율이 있겠구나. 뭐 영남으로 그래도 TK로 연결되죠. 또 세대는 60대 이상, 이념적으로는 보수 성향의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누가 떠오르냐면 한나라당의 이회창 전 대표입니다. 비슷해요.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또 판사, 감사원장까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회창 전 대표의 지지율 정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을 견제하면서 차별화에 좀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국민의힘 네. 입당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네. 계속해서 정당 지지율도 좀 살펴보죠. 네. 민주코리아 컨설팅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더불어민주당 35.4%, 국민의힘 31.9%. 최근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지 않았어요?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종합적으로 추세를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올라갔어요. 이 경선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경선 같은 이런 이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이벤트가 펼쳐지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죠. 국민의힘은 반면에 하락 추세입니다.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한껏 올라갔다가 누구 때문에? 이준석 대표 때문에, 덕분에.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논란이에요. 여가부, 통일부 폐지,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이 펼쳐지면서 네. 아 이준석 대표 때문에 올라갔던 지지율이 다시 이준석 대표 때문에 내려간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덕분에 올라간 지지율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때문에 다시 하락하는 양상. 네. 지금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뭐 100분 만에 번복을 했고 통일부 네. 여가부 폐지도 당의 의견 수렴 없이 입장을 네. 밝혀서 뭐 반발도 큰데 그래서 네. 당대표 리더십에 뭐 큰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여성 30대 또 중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가부 폐지. 그러니까 여성들은 여가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들은. 그런데 여성 지지층이 이탈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통일부 폐지 또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은 30대가 찬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30대, 이 MZ세대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가 견인해 왔던, 이끌어 왔던 지지층인데 이거 이탈하는 거 아니야? 중도층도 이탈하는 거 아니야? 이게 논란이 되면서 이런 현상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MZ세대를 견인하는 이준석 현상인데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있거든요. 변화. 청년, 청년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또 자기 대권과 관련해서 중요한데 윤석열 총장은 전 총장은 아직까지도 입당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내놓지 않고 그러는데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에게는 이른바 이제 삼공 법칙입니다. 네. 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항상 강제 앵커께서 밀어주시더라고요. 공감, 세대 네. 공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당내의 공감. 지금도 당내에서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하고 여가부 이야기하고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는 비빔밥 논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존, 여야 간의 공존. 삼공입니다. 공감, 공유, 공존이 중요해 보입니다. 삼공. 세대 공감, 당내 공감, 여야 공존. 와우. 네.
아무튼 시험 보는 학생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뭔가 외워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지금 주장에 대해서 워낙에 네.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 여론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치권하고 국민 여론하고는 약간 또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일 10일 실시한 조사인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의견이 48.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어요. 네. 이 부적절하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약 40%인 39.8%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는 남성 보수층 국민의힘은 찬성한다 폐지에 여성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한다. 이렇게 여론이 엇갈리는 결과로 알겠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찬성이도 높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